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신의 노년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누구나 예외 없이 노년을 맞는다. 하지만 누구나 건강을 유지하지는 못한다. 노년의 건강은 유전적인 영향과 주위 환경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 특히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나 없나가 달라진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의미의 건강 수명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생활 습관 10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 젊었을 때보다 더 충분한 수면을 해야 한다. 잠을 잘때 인체는 휴식을 취하고 피로를 회복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한다. 나이가 들면 잠이 오지 않고 일찍 깨기도 한다. 하지만 노년에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생리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 회복 시간도 느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채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콜레스테롤이 무서워 고기는 무조건 삼가고 채식만 하게 되면 몸이 쇠약해지는 증세, 즉 두발의 탈색, 치아와 뼈의 약화, 그리고 심혈관의 질병 등이 올수 있는데 이는 모두 망간이라는 영양소 부족과 관련이 있다. 망간은 우리가 흔히 먹는 탄수화물과 생선, 고기 등에 많이 들어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한다고 채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기와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해주는 것이 훨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세 번째, 먹으면서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나이가 들면 대뇌와 중추신경 계통의 기능이 떨어져서. 감각과 운동 신경이 둔하고 동작이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구강과 인후부의 점막이 위축되거나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사례가 들리기 쉽고 식도에 과일씨, 생선가시, 닭뼈 등이 박힐 수 있다. 식사를 할 때는 최대한 말을 줄이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너무 자주 씻지 않는 것이 좋다. 노인의 피부는 약고 주름이 많다. 거기에 피부의 지방 조직이 위축되어 있으므로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더 피로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진다. 특히 피부를 자극하는 산성 비누를 사용할 경우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균열이 생기게 되어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다. 산성 비누로 목욕을 했다면 자극이 없는 샴푸나 비누를 이용해보자. 다섯 번째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은 좋지 않다. 노년에 똑바로 누워서 자면 설근, 즉, 혀를 움직이는 근육과 인후부의 조직이 이완되어 호흡기를 막음으로써 호흡 곤란으로 인한 산소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상태가 오래되면 동맥 내벽의 산투성이 높아져서 혈관 내에 지방질이 축적되어 동맥 경화를 촉진하여 고혈압, 관상 동맥 경화증 등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이는 뇌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뇌의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 여섯 번째, 지나친 당분의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예전보다 달달한 음식이 땡기기도 하고 자주 먹어줘야 한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년에는 췌장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장의 지방질 합성이 촉진되어 혈액 속의 중성지방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혈관의 경화가 가속된다. 이는 결국 혈관과 관련된 질병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곱 번째, 고단백질 음식을 삼가야 한다. 고단백질 음식은 체내의 칼슘 배출량을 증가시킨다. 노인의 체내에서 칼슘 배출량이 많아지면 뼈가 약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고단백 음식을 섭취했다면. 칼슘이 많은 음식도 함께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커져서 신장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덟 번째, 추억에 너무 젖는 것은 좋지 않다. 노년에는 추억에 잠겨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다. 그러나 탄식과 감상은 정막감과 고독감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러한 소극적 심리 상태는 대뇌에 부담을 주어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기 쉽다. 그러면서 생기는 노년기,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은 젊었을 때보다 느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홉 번째, 식사 후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복부의 혈관이 확장, 충혈되는데, 이때 뇌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그래서, 식사 후에 졸음이 오는 것이다. 노인은 심장 기능과 혈압 조절 기능이 약하고 혈관도 좁아져 있어 식사 후에는 혈압이 떨어진다. 따라서 졸리다고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반대로 과도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걷거나 일상 생활을 하는 정도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열 번째, 식사 직후에 낮잠은 좋지 않다. 식사 후에는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대내의 혈액이 줄어들어서 혈압이 떨어지고 체내 산소의 양도 줄어든다. 자칫하면 대내의 혈액 부족으로 인해 중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식사 직후의 수면은 음식물 소화를 방해하여 위장 건강을 악화시키고 소화장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의 비결은 사실 눈에 띄게 새로운 내용이 없다. 다 아는 내용이고,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항상 이열 가지 습관을 되뇌어 보는 것도 좋은 듯 하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